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3번, 4번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거예요. 액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우리가 액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액토 데이터베이스가 주제입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시죠. 우리가 지금 구성할 데이터베이스 모듈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알려면 먼저 전체적인 이 흐름을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멋진 그림을 좀 그려뒀어요. 여기가 도착하는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출발지 공항이죠. 출발지 공항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착 공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 공항이고 가령입니다. 가령 인천 에어포트. 그리고 여기는 가령 이제 뉴욕 에어포트예요. 뉴욕 에어포트. 이렇게 뉴욕 에어포트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메스틱인 경우 인천 공항에서 제주 공항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게 도메스틱 제주공항이 될 겁니다. 해서 이제 도착 출발하는 공항에서는 이 탑승객이 먼저 이만큼이 공항이에요. 이만큼이 공항이고, 공항에 게이트를 들어오죠. 들어오고, 그리고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걸 이제 게이트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항 자체는 조금 더 넓겠죠. 이만큼이 공항 전체 필드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다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죠?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착하는 공항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파팅 게이트라고 그럴까요? 디파팅 게이트. 그리고 여기는 얼라이빙 게이트 이렇게 되겠죠. 도착한 승객들, 출발하는 승객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비행기 티켓 제시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컨펌 바이오 데이터입니다. 바이오 데이터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키, 몸무게 등을 측정하는 거죠. 측정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딩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티켓을 승무원들에게 제시를 하죠. 그죠?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 날아서 뭐 뉴욕이든 제주도든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뒤에는 컨펌 역시 바이오 데이터. 여기가 이제 이민국 기존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출국심사대쯤 되나? 출국심사대, 출국심사 또는 그냥 탑승심사 또는 탑승 뭐 심사. 국내 선임인 경우에는 탑승심사가 될 것이고, 국제 선임인 경우에는 출국심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국내 선임인 경우, 국제 선임인 경우 좀 다르겠죠. 입국심사가 되거나 또는 심사가 없거나, 그죠? 무심사입니다. 무심사. 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선임 경우 무심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거는 바이오 데이터로서 심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라이빙 게이트, 도착하고 난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문을 나가서시면은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그런 편말이 있는 그 게이트를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전체 공항을 빠져나와서 다음번 교통수단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우리 코드를 작성할 모듈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그죠? 첫 번째 여기 들어서는 보통 우리가 비행기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서는 그 탑승장이라 그러나요? 거기 말한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 경우에는 국제선 이용 승객의 경우에는 건강, 자신들의 건강 진단서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국내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국제선 승객이라고 해서 건강진단서를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비드 사태를 보면은 최근 뭐 일주 이내에 발행된 건강 진단서를 제시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국제선 승객들이 건강진단서를 제시할 수가 있고 그걸 공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과 관련된 모듈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서티피킷을 발급하는 알고리즘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물론 국제선과 국내선 승객 각각을 구별을 하는 방법도, 구별하는 것도 우리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작성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지금 보통 출국 심사대에서 도장을 쾅, 여권에 도장을 쾅 찍는 그 단계 말입니다. 그 단계인데, 이 단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이 이 출국 심사원이 출국 심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고 상정을 하죠.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그 탑승객의 지문과 얼굴과 신장, 몸무게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원래 지문이 어떠한지, 탑승객이 등록해둔 지문이과 그리고 공항에서 지문 인식기로서 지문 스캔으로서 스캔한 지문을 서로 비교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 얼굴도 마찬가지고 키도 마찬가지고 몸무게 요 네 가지를 측정하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떤 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세 번째 단계는 보딩 단계입니다. 보딩 단계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에 올라오른 다음에 승무원에게 티켓을 제시하는 단계잖아요. 이건 역시도 승무원이 티켓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티켓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바이오 데이터, 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뉴욕에 도착을 했던,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러면 무슨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갈 때는 심사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사가 될 것이고, 뭐 뉴욕이라든가 혹은 뭐 도쿄라든가 베이징 공항에 간다 그러면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심사를 할 때 마찬가지 컨펌 바이오 데이터로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텐데, 이때는 그냥 페이스 레코그니션으로 충분할 거라고 보는 거죠. 굳이 4개를 할 것 아니라 페이스 레코그니션만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탑승객이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공항이 탑승해서 뉴욕에 갈 승객이죠. 이 승객이 뉴욕에 도착할 승객에 관한 정보는 이미 뉴욕 공항에 도착을 전송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도 우리가 같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승객에 대한 일련의 정보와 데이터가 도착지 공항에 전송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도착지 공항에서는 페이스 레코그니션만으로 간단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 다섯 번째 단계에는 arriving gate. 공항에 도착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공항을 빠져나온 거예요. 공항을 빠져나온 다음에 또 걸어서 목적지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뭐 우버를 이용하든가 택시를 이용하든가 버스를 이용하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번 이 사람 승객이 이용할 교통수단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교통수단이 이 승객을 대기하든가 아니면 승객이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섯 번째 모듈로서 코딩을 해나갈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구성하는 게 이번부터 이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이번부터 이어진 에피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DBA, 액토 DBA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좀 간단히 하긴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액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모듈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식도 설명을 하면서 코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